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4년 7월 9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 밖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아마 비가 오늘 좀 많이 올것 같아요. 여기저기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런 날에는 장에 가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갈치를 세 종류를 준비했는데 먼저 가장 큰 사이즈인 중대 먹갈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대 먹갈치는 띠가 없는 갈치로 이제 대략 뭐 마리 갈치 다음으로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마리 마리 갈치가 대략 한 4지 정도 나오거든요. 오늘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3지 반에서 4지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파갈치가 아니라 정품 갈치예요. 정품 갈치인데 여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배송 중에 얼음에 무게에 눌려서 갈치끼리 무게에 눌려서도 이렇게 배가 살짝 터질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3지 반에서 4지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 아주 좋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대략 30에서 35마리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마리 갈치 같은 경우에 그게 뭐 보통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대도 가는데 오늘 아주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렴하게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갈치가 좀 저렴해요. 금어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준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0만 원 정도면은 원래 예전에 한띠 갈치도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한띠 갈치가 40에서 45마리 그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마리 차이긴 하지만은 40만 원대 좋은 갈치 오늘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띠갈치입니다. 두띠갈치. 한띠갈치를 건너뛰고 두띠갈치를 가져왔어요. 이제 한띠갈치랑 두띠갈치랑 또 저희가 띠가 없는 갈치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은 너무 차이가 이제 조금 가격만 차이 나고 그렇게 사이즈의 차이가 많이 좀 보시기에 좀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두띠갈치들은 3지에서 3지 반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지에서 3지 반 정도 사이즈고 대략 한 50에서 55마리 정도? 50에서 55마리 이렇게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이제 두띠갈치, 한띠갈치들은 15kg씩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먹갈치입니다. 파먹갈치들은 이렇게 껍데기도 많이 벗겨지기도 하고 사이즈는 좋아요. 근데 이제 배가 많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옵니다. 대략 이것도 한 40에서 45마리 정도 들어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파먹갈치이기 때문에 껍데기랑 내장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품 갈치들도 받아 보실 때 배가 좀 터질 수는 있어요. 터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갈치 자체가 배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생선들에 비해서 더 배가 잘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배가 많이 터졌어요. 지금 한번 꺼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가 많이 터져 있죠. 다른 갈치들에 비해서 냄새도 좀 납니다. 근데 받아 보셨을 때 이렇게 소금물로 한번 싹 헹구시고 손질 하셔 갖고 이렇게 소금물로 한번 살짝 헹궈 주시면은 정품 갈치 못지않게 좋은 갈치로 변하게 되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시면은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준비가 되니까 저런 것도 사이즈가 뭐 3지에서 3지 반, 3지 반에서 4지까지도 나오니까요. 많이 섞여 있어요. 파갈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략 한 상자당 다 15kg 정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새띠 갈치나 뭐 풀치 같은 경우에는 뭐한 17kg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띠 그리고 뭐 띠가 없는 갈치, 한띠 갈치들은 15kg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판장에서 두띠는 50마리, 한띠는 40마리, 뭐 이렇게 띠가 없는 갈치는 30마리 이렇게 들어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너스로 조금씩 더 들어있을 때도 있고 뭐 조금 사이즈가 크면 좀 작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